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첫 서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정치 행정 분야에 몸을 담았던 그는 한국 서해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거침없이 쓴다라는 주제로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김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서해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서울과 전주에서 첫 서해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송 전 지사는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시를 마치고 지난 11일 전주현대미술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전시를 이어갑니다. 저는 그동안 42년 동안 정치행정 분야에 있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항상 정치와 행정은 붓글씨 쓰듯이 유연하게 그러나 시를 쓰듯이 진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나와서는 정치와 행정인 꼭 거침없이 이루어져야 되듯이 북글씨나 모든 문화활동은 거침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거침없이 쓴다라는 주제로 한글 서예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강조하고 총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송 전 지사는 정통적인 서예 형식에서 벗어나 한글의 자유로움을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정통적인 서체와 규칙을 넘어 한글의 독창성을 더욱 빛나게 하고 K서예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 전 지사는 앞으로도 한글 서예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번 서예전을 통해 한글 서예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성을 널리 알려 국내뿐 아니라 한글의 미를 전세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